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컴포넌트를 마스터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 끝내셔도 괜찮은데, 뭐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선물을 딱 드리려고 해요. 선물. 예, 굉장히 설레이실 거예요. 자, 선물 드리기 전에 이걸 설레이려면 조금 제가 썰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이제 공부할 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것들을 챙기면 그 사람은 또는 나는 독립한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의 특성을 누군가가 잘 정리정돈한 그 설명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React, JS, OIG겠죠. 이런 걸 이제 스펙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예.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저런 사용설명서는 너무 장황하거나 또는 너무 빈약하거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는 과학자가 돼서 여러 가지 추론을,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또 결론을 내리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독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명서를 볼 줄 아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상태를 여러분이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약간은 특별한 능력들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인내심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가 저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검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독립하신 거예요. 예, 제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내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빨리 독립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이 중에서 바로 요것, 현재의 상태를 여러분이 알아내는 도구를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자, 리액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도구가 여기에 있는 게 좀 저는 이상하긴 한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파트에 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리액트 개발을 할 때 필요할 만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정리정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버깅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현재 그 뭐죠? 리액트로 만들어진 앱의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여기 이렇게 정리정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크롬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롬을 클릭하면 크롬 확장 기능 페이지로 가고요. 여기에서 크롬의 설치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설치가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고 160만 명이나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설치하신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브라우저를 완전히 끄고 다시 켜시면 더 안전하게 실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롬 디버거라고 하는 리액트 디버거라는 툴을 깔면은 아마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뭐 추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킵시다. Inspect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 Elements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보면은 우리가 그 자, 여기에 이 Subject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누구예요? 여기 이 Elements 상에서는 여기 있는 이 헤더 이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서브젝트의 영역이겠죠. 자, 그런데 요건 이제 그 실제로 웹브라우저가 이해하는 태그이고요. 우리가 작성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요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 이 실제 물리적인 태그, 리얼 태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리액트 상에서의 뭐랄까 컴포넌트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 끝에 React라고 하는 탭이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탭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대박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만든 앱에 컴포넌트들을 보여주고 있는 도구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제 태그를 보고 싶을 때는 엘리먼트를 쓰면 되는데 리액트를 분석할 때는 리액트라는 탭을 쓰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서브젝트를 선택했거든요. 오른쪽에 이 서브젝트라는 저 컴포넌트는 여기에서 props가 서브는 이거고 title은 이겁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값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enter.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행복하지 않아요? 자, 좋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